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생산, 유통단계 19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는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 확대, 조사선을 통한 실시간 해수 방사능 검사 등 도민 불안 해소 및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서귀포수협과 협업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오는 14일까지 제주 동문시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주는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안전한 제주 수산물을 알리고 어업인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영인 기자입니다.